안녕하세요, 슈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워낙 오랜만이다 보니 버벅일 수 있는 점 고려하고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과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는데요. 사실 첫 영상을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동안의 근황이나 이야기들을 많이 할수 있도록 개인 SNS에 Q&A를 올렸어요. 거기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한분한분 대답을 해드리지 못한 점 미안합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정말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에 근황이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근황들이 있었는데 요즘의 근황은 워낙에 원래 활동을 했었을 때도 집순이었었는데 요즘에는 울트라 집순이가 되어서 집에서 여러 가지 취미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전에는 좀 많이 미뤄뒀었던 영어 공부도 많이 하고 최슬기만의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언제 방송 복귀하시나요? 앞으로 유튜브 콘텐츠는 어떤 것들로 만드실 건가요? 제가 전에는 먹방을 거의 위주로 했었다면, 앞으로는 가능하다면 먹방뿐만 아니라 브이로그나 그냥 정말 편안하고 솔직한 영상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많이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아무래도. 먹방은 계속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귀는 이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하나하나 준비를 잘 해야겠죠. 쉬는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은 뭐예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즐거웠던 적은 없었고, 그래도 솔직히 있었다면 롤할 때, 게임할 때 즐거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었던 응원 글은? 사실 이 Q&A를 질문해주신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즐겁고 다 지금 기억에 잘 남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지난 8개월 동안 안 좋은 댓글들이나 그런 것들을 초반에는 많이 좀 회피하고 도망 쳤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스스로 더 마주하려고 하고 있어요, 일부러. 뭐 근황 궁금해서 와본 사람 따봉, 얼마나 구독자 감소했는지 보러 온 사람 따봉을 보고서 사실 조금 웃었던 것 같아요. 응원해주신 분들도 정말 많았어요. 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걸 느꼈으면 좋겠었는데, 느꼈나요? 근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화이트데이 때 저희 집 앞에 사탕꾸러미를 두고 간 팬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제가 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서 그렇게 선물을 주고 간 점이 너무 미안했던 것 같아요. 전에 같은 상황이었으면 박차고 문 열고 나가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막 하면서 사진도 찍고 뭐 이랬을 텐데 그때는 집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었거든요. 근데 없는 척하고 숨어있기 바쁘고 그랬었거든요. 남자친구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사실 공개 연애를 했었 썼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인 걸 알고 있었고 작년에 헤어졌고요. 정말 좋은 동료로 잘 헤어졌습니다. 현재 어떠한 삶을 사시나요? 행복한가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행복하지는 않나요? 그리고 방송을 한참 했었을 때도 행복하다는 걸 느낀 적은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행복한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저 스스로가.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6년 동안 이 직업을 하면서 최슬기의 삶보다 오로지 슈기의 삶으로만 살았었다면 지금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동안에는 정말 최슬기를 위한 삶을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전에 하지 않았었던 것들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전이 평범하지 않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걸 봐주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슈기님은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네, 사실 지금도 극복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제가 욕심도 되게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저의 안 좋은 과거나 단점들이 드러날 때면 계속 회피하려고 하고 오히려 도망치려고 하고 아니야, 난 괜찮아, 괜찮아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고름이 터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인정을 하면 편해진다라는 말을 어디서 듣고서 저의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나니까 좀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이기진 못했지만 나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은 저의 솔직한 마음은 앞으로는 예전처럼 너무 욕심내지 않고 정말 솔직한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도 저한테 더욱더 전보다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려고 여러분들과 많이 소통하고 열심히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저의 계획입니다. 그건 모르겠고 보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뭐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를 하는 건 아니고 근육을 요즘에 만드는 데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닭가슴살과 밥과 엄마 김치와 김, 그리고 시금치랑 버섯 조림도 있고, 네, 그렇게 먹을 것 같아요. 햄최면 제가 위가 많이 줄었을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려고 많이 했는데, 확실히 전보다 먹방을 안 하다 보니까 위가 많이 줄어서 요즘에는 오히려 평소에 먹는 것보다 좀더 초과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위를 늘리는 트레이닝 같은 걸 하고는 있는데 한참 방송했을 때는 5개, 6개 요즘은 그렇게 못 먹을걸요. 슈이님 아플을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상처를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솔직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도를 넘는 경우가 좀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새로운 계기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집 앞에 뭐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경우나 향을 피우고 갔던 경우도 있었고 차마 이제 입에 담을 수 없을 댓글을 본 적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나아졌어요. 제가 아, 나를 정말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구나. 도대체 어떻게 산 거지, 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극복은 사실 안 좋은 걸 극복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익숙해졌어요. 이 외에도 정말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답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8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그 응원들이 없었다면 사실 얼마나 걸렸을지 예상도 안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길.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